대구 MBC 대표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플러스입니다. 이번 주에는 보통 수박의 4분의 1 정도 크기인 미니 수박 소식에 3천 개 가까운 댓글이 붙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.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 수박입니다. 앙증맞은 크기의 수박이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. 사과말에서 애플 수박으로 불리는 이 수박은 당도도 높고 껍질도 얇아서 깎아서 먹을 수도 있다는데요. 옛 누리꾼들도 수박은 큰 게 제맛이지만 이것도 매력 있는 듯 드디어 내가 찾던 사이즈 혼자 들고 집에 갈 수 있겠네. 이제 작은 냉장고를 탓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등 특히 여성들의 인기가 높았는데요.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 따라 남김없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주목받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. 두 번째 키워드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. 오는 2019년까지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인데요. 여객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.85km에 설치되는 이 케이블카는 특히 바닥을 투명하게 바다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많은 누리꾼들도 랜드마크로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이었지만 바람과 수심이 센 곳이라 안전이 걱정된다. 바다 경관에는 방해가 될 듯, 주변 교통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닌가 등의 댓글을 남겨 해상 케이블카의 성공은 시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반려동물 가구 1천만 시대죠. 마지막 키워드는 층견소음입니다.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. 한 아파트에 개 짖는 소리가 계속되고 주민은 조용히 시키라며 소리칩니다.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 탓에 조심하자는 공고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. 최근에는 층견소음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민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환경부 기준으로 낮엔 45dB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보는데 개 짖는 소리는 87dB까지 나옵니다. 서울의 한 자치구는 반려견과 견주들을 위한 개서당까지 만들어 교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.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주인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괴로운 이웃,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한 누리꾼은 외국처럼 아파트는 반려동물 동반 가부 규칙이 있어야 할 듯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탐구생활 M플러스였습니다.